알겠습니다. 오시는 덕분에 고생하셨어요. 아니에요. 사실 다음 주는 그 셰익스피어 돌아가신 지 400주년 기념일이니까 그래서 저도 영국 사람들이 자랑스러운 셰익스피어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죠. 그래서 요즘 막베스 책도 열심히 읽고 있고 네, 잘 준비하고 왔어요. 책이에요. 한국판. 이제 막베스 한국으로도 읽을 수 있겠네요. 유명한 부분. 고운 건 더럽고 더러운 건 고급다. 탁한 대기 안개 들고 날아가자. 날아가자. 또 한번 해봐야지. 고운 건 더럽고 더러운 건 고급다. 영국 사람한테 셰익스피어는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. 한국에서 그 뭐 이순신이나 뭐 세종대왕 그런 사람처럼 뭐 영국에서 셰익스피어는 그만큼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아, 예, 제이스입니다. 아, 나이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, 이것 때문에 일부러 호주에서 오셨다면서? 맞아요, 맞아요. 이런 기회 자주 안 나오죠. 그 영국 사람 자랑스러운 셰익스피어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. 네, 아예 고맙습니다. 한번 앉으세요. 아, 네, 고맙습니다. 부르런집. 이제 셰익스피어 얘기를 돌아가신 지 400주년이 됐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영국에서도 아마 그냥 뭐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. 네, 영국 사람 뭐 물론 영국 사람한테 셰익스피어 엄청 중요하고 뭐 영국에서 문화 아이콘이니까. 아. KBS